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챔피언은 단독으로도 강한 부분이 많지만 일부 챔피언과 조합되었을 때 시너지가 더해지는 챔피언들이 존재하죠. 또한 그런 챔피언들은 대회에서 조합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회에 자주 등장하며 한타 파괴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픽으로 등장하는 챔피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은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프로들은 대회에서 어떤 챔피언 조합을 선호하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든든하게 아군을 지원하며 광역 CC기를 보유한 갈리오를 주축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갈리오, 자르반 조합입니다. 자르반의 궁극기인 대격변에 갈리오의 영웅 출현을 덮는 조합인 일명 자갈 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타의 강제 이니시에이팅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끌어들임 개꿀이네. 카밀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르반도 기창으로 접근 후 궁극기인 대격변을 사용하여 적을 가두는 것이 가능하죠. 이때 자르반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갈리오의 영웅 출현으로 보호막을 받으며 생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강제 이니시에이팅 수단이 필요할 경우 많이 선택하는 조합이며 적에게 전멸이 없을 경우 이러한 조합은 굉장히 무서운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격변에 가둔 적들에게 도발을 걸어 광역 CC기를 확정적으로 거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갈리오 리븐 조합입니다. 갈리오 리븐 조합은 최근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리븐은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한 추노 및 도주는 물론 이니시에이팅에 특화되어 있으며 본인의 자체 보호막 스킬인 용맹에 갈리오의 궁극기인 영웅 출현 보호막까지 더해져 적진으로 진입해 적의 진영을 파괴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속 싸움에 능한 리븐이기 때문에 정복자와 7개 양날 도끼를 기본으로 2코어 이상부터 본격적인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강한 타이밍을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챔프냐? 다음은 아군을 보조하는 유틸성이 뛰어난 룰루를 주축으로 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룰루 다이애나 조합입니다. 순간적으로 적진으로 파고들어 궁극기인 달빛 낙하로 이니시에이팅을 시전하는 다이애나와 룰루는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다이애나는 자체 보호막 스킬이 눈빛 가오를 가지고 있지만 적진으로 파고들면 CC연계에 의해 터질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을 룰루의 유틸성이 채워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겁의 지팡이 빌드로 단단한 AP딜러 역할을 하는 다이애나의 전투 지속력을 높여주는 시너지가 좋은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룰루의 급성장은 아군 챔피언에게 추가 체력을 주며 몸집을 키움과 동시에 주변 적을 둔화시키고 공중에 띄우기 때문에 적진에 진입한 아군을 살리는 것은 물론 적의 진입을 받아치는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룰루는 프로경기에서도 높은 밸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룰루 올라프 조합입니다. 궁극기인 라그나로크를 키고 CC기를 무시하며 달려오는 올라프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올라프의 궁극기인 라그나로크는 기본 지속 효과로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습니다. 사용 시 기본 지속 효과를 잃는 대신 공격력을 얻으며 적 챔피언 쪽으로 이동할 시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CC기를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공격의 모든 것을 꺼는 상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올라프의 궁극기에 추가 체력과 둔화 효과를 걸어주며 보호막으로 보조하는 룰루의 유틸성은 올라프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무리 무섭게 돌진해도 뚜벅이인 올라프이니만큼 적진으로 진입하면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이른 체력에 비례해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올라프이기 때문에 지속 싸움이 중요하며 룰루의 유틸성은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기 좋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염난 폭주기관차 실화냐? 저리 가라, 입코. 다음은 궁극기를 활용해 맵 전체를 이동하며 운영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주축으로 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트위스티드 페이트 갈리오 조합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궁극기인 운명과 카드 뽑기 스킬의 골드카드를 활용하여 라인게임 및 운영으로 게임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한 챔피언입니다. 그만큼 소규모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는 글로벌 스킬 및 이동기를 보유한 챔피언과 시너지가 좋은데요. 갈리오는 궁극기인 영웅 출현을 통해 운명으로 맵을 휘젓는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따라가 합류하기 좋으며 반대로 갈리오의 교전에 트위스티드 페이트도 궁극기인 운명으로 합류하기 좋기 때문에 서로에게 운영의 안정성을 주는 좋은 시너지가 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트위스티드 페이트 카이사 조합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글로벌 운영에 빠른 합류로 힘을 실어주기 좋은 카이사는 패시브인 두 번째 피부 효과로 인해 본인의 기본 공격이나 아군의 시시기에 플라즈마 효과를 남기며 플라즈마 효과가 남은 적에게 궁극기인 사냥 본능으로 합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궁극기인 운명과 골드카드를 통해 시시기를 걸기 때문에 카이사가 일정 거리 안에서 빠르게 합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교전에서 깜짝 등장으로 이득을 보거나 빠른 합류로 수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프로들은 1번 스킬인 이케시아 폭우의 빠른 진압일드로 BF 대검과 처형인의 대검을 올린 후 몰락한 왕의 검을 올리는 빌드를 사용 중이며 무난하게 성장하는 경우 8에서 9레벨 정도의 위 아이템 빌드로 이케시아 폭우의 진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케시아 폭우의 진화를 완료한 시점부터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운명 활용에 난입하는 카이사는 매우 무서운 상대이며 적 팀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운영과 카이사의 합류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 호탐 내꺼 개꿀이네. 지금까지 대회에서 주목받는 조합 시너지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영향력 있는 조합은 많이 존재하며 차근차근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AP, AD 비중을 생각한 조합과 챔피언 간의 시너지를 생각한 조합 구성은 게임을 이기는 데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좋은 조합을 구성하여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와일드 리프트 플레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